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. 자, 비브라토. 5분 안에 이렇게만 흉내내면 굉장히 비브라토를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브라토 5분 만에 흉내내기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. 먼저 우리가 비브라토라는 것을 5분 안에 어떻게 합니까? 맞습니다. 5분 안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.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느냐,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될 때, 우리가 연주곡에서 비브라토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,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브라토에 대한 연습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데 연습을 한 것을 곡에다가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없습니다. 되게 어려워하십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브라토라는 것을 이렇게라도 흉내를 내서 연주곡에다가 먼저 적용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이 더 나한테 조금 더 좋은 비브라토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당장 이 강의 안에서 비브라토를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. 자, 먼저 악기를 불고 시라는 소리를 냅니다. 라는 소리를 낼 때 많은 분들이 비브라토에 대한 다양한 원리를 말씀을 하시지만, 자, 비브라토에 대한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면 아랫니스를 아랫치아에 말아야 합니다. 말아야 하고 이 아랫니스를 가지고 피스 리드를 내가 푸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. 눌러주셔야 되는 거고, 그런데 이 눌러주는 거는 어려우니까 원래 C를 내기 위해서 아랫니스를 이렇게 잡아서 소리를 내죠. 그걸 내는 거를 오히려 조금 더 풀어줘도 음정의 변화가 생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런데 턱이 아래로 약간 내려가는 듯한 이슬로 깨물어 주는 게 원래 원칙은 맞지만, 우리는 지금 5분 동안만 흉내낼 겁니다. 흉내낼 건데 아랫니스를 물고서 소리를 내죠. 응. 물었을 때 아랫니스를 해서 오히려 입이 모양이 흔들려도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파장의 소리가 나면 됩니다. 이러한 파장이 먼저 돼야지 돼요. 이러한 파장을 먼저 만들어야 그 다음에 더 나은 비브라토를 향해 갈 수 있는 세밀한 공부가 될 수가 있는데, 이러한 파장을 먼저 내가 만들어서 규칙적이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파장이 어느 정도만 생긴다면 이러한 연습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다는 겁니다. 왜 이것을 제가 하라고 하냐면, 정확하고 원칙적으로 제대로 된 원리를 가지고 비브라토를 배우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나는 비브라토 정말 빨리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재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렇게요.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이렇게만 된다면 성공합니다. 그래서 이런 비브라토를 규칙적으로 비브라토를 씹어주지 않아도 됩니다. 이런 파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 불고 있는 곡의 두 박자 이상 되는 음에다가 다 이 비브라토를 넣어주면 좋습니다. 이게 굉장히 비브라토가 아니에요. 정확히 따지면 음정을 가지고 노는 거고, 이거는 비브라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흉내를 낼 줄 알아야 비브라토라는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비브라토라는 걸 잘 못한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, 아랫니스로 얘를 잡고서 으어으어으어 해서 입을 풀어주세요. 더 깨물어주지 마시고 더 풀어서 해주시면 조금 그 흉내를 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좋아요, 그 다음에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